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최근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간밤 증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하기도 했고 우리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시장이 나아졌을 것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과 업종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은 많은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CPI 지표가 발표가 네. 됐습니다. 뭐 예상하던 대로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나쁘지 않았죠. 미국 증시도 약간 뭐 생각보다는 덜 오른 느낌이 있지만 좋게 나왔어요. 예상한 것만 나왔고 다만 좀 걱정하는 거는 좀 에너지 위주로 좀 많이 하락했다라는 거. 여전히 서비스 쪽이 임금 상승이 좀 있고 또 근원 물가 쪽으로 해가지고 좀 주거비, 물론 후행적이라고 하지만 주거비가 좀 올랐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약간의 경계성 매물이 좀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큰 산을 넘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 실적 장세에 이제 진입을 한다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제한된 상승을 좀 더 일으킬 수 있다. 이 제한된 상승이라는 게 왜냐면 지금 뭐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오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제한된 상승의 폭이 좀 셀지 강할지 약할 그 덜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상승 흐름들을 확인되었던 어저께 모습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CPI 지표는 뭐 일단은 시장에서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고 네. 말씀처럼 쉘터 쪽 그러니까는 뭐 집값 물가 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쪽이 좀 크게 내려오면서 CPI 지표는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좀 우려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바로 네. 업종을 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기대를 갖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우려가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종목별로 그리고 이슈별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지금 그저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경유 비자 관련해서도 중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소비주들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가 목요일은 반등, 수요일은 반등을 많이 줬는데 어저께 좀 크게 대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산업계는 조금 비상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정부가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소비주들의 어떤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뭐 이거는 저는 뭐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 예전 뭐 조금 이제 정말 조금 되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사드2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네. 하지만 그 정도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사실 보고 예견된 있고. 거였어요. 네, 그죠. 그걸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다만 최근에 보면 포커스가 좀 변화되고 있는 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경제가 재개가 되면서 뭐 소비주들 뭐 여행이라든지 콘텐츠 뭐 쇼핑 이런 쪽이 최근 한 달 정도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더라면 이번 달 들어서 좀 변화가 되는 거는 산업 섹터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재개가 되면 뭐 사람들이 여행도 가고 뭐 쇼핑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직장으로 복귀라는 것이고 중국의 생산 결국에는 경제를 재개하는 것 자체가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도 톤당 $9,000를 돌파하기도 했고 뭐 수요가 줄어들어도 유가가 오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섹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재 중심의 어떤 반등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관련된 종목을 보신다면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 충분히 턴어라운드에 어떤 기대감들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철강주들 뭐 슈스틸 같은 어떤 관광 업체들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중국 리오프닝 안에서도 여러 가지 순환매가 돌고 네.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 LCC도 있고 여행주도 네. 있고 화장품주도 있는데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화학주라든지 철강주 그리고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 네. 어느 쪽에 지금부터 가장 탄력이 좋을까요? 저는 의외로 화학주가 조금 더 탄력이 좋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이제 화학 섹터가 실적이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중국의 수요 둔화 이런 부분들이 그죠. 컸었는데 네. 이것 좀 개선이 된다라면 터너라운드의 개념으로 해서의 반등이 조금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따라주는 터너라운드인가요?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기대감도 어쨌든 지금 뭐 실적으로 움직이는 장세는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단기적으로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이 사실 좀 어려운 쪽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리오프닝 한다, 경제 재개한다 그래서 뭐 너도 나도 올랐었는데 사실은 이제는 하나하나씩 좀 따져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 이어서 또 다음 이슈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역시나 네. 방산 쪽에 현재 가장 크게 방점이 좀 찍혀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지금 UAE도 지금 저기 하고 있고 또 스위스 다보스프롬도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연초다 보니까 여러 그 정부의 움직임에 시장은 좀 계속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수주를 많이 했었고 이것이 이제 매출로 이제 잡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잘 이행할 수 있느냐, 잘 이어갈 수 있느냐를 좀 중심 있게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라는 것이죠.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이번 주 들어서 주목을 받았었고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 약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움직임 좀 나오는 것을 좀 확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주 여부를 좀 더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라면 충분히 투자 심리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방산주들을 보신다라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대장주 성격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비치로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저께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전 쪽으로 보신다라면 뭐 수산 인더스트리 뭐 이 회사 모 회사가 뭐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새해가 되니까 이렇게 뭐 정책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네. 것 같고 또 대표적인 정책주로 이제 편입이 된 콘텐츠 쪽도 최근 들어서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네. 것 같고 콘텐츠는 또 최근 들어서 실적이 따라주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네. 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 관련된 섹터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저께죠. 문체부가 그 콘텐츠 지원 예산을 한 8,400억 정도, 8,442억을 책정을 했다라고 예산에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문체부 전체 예산의 한 12%, 12.5% 가까운 예산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또 수출을 할 때 좀 그 편의성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대출이라든지 뭐 관련된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을 좀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뭐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2조 원 정도 그 K컬처가 수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와 비교니까 그때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패널에 수출한 것보다 더 많은 수출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콘텐츠가 중요하고 성장 모멘텀, 부가가치 수익을 엄청나게 낼 수 있다는 것을 뭐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든 뭐 다른 것을 통해서도 여러 개 확인되다 보니까 정부가 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대형 제작사 쪽도 중요하겠지만 중소형 제작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웹 그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주목도는 다시 한번 또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저께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아직 이런 것을 빚을 못 봤지만 상대적으로 하락이 좀 덜했었던 부분들도 어쨌든 이런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AMG 엔터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것이 이 회사가 이제 웹툰, 웹소설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결국에는 뭐 K 콘텐츠 뭐 꼭 음악 빼고도 드라마, 영화는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에서의 확인된 부분들이 제작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좀 큰 제작사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그 많은 작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수출을 할 때 해외에 제공을 할 때 조금 도움을 받거나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반영된다라면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오히려 좀 저가 매수 해볼 수도 있는 위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 주 짚고 왔고요. 이어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쪽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2차 전지가 지난해 12월에 급하게 좀 빠졌다가 네. 최근 들어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긍정적인 이야기가 지난해 많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주 들어서 또 다르게 좀 포착이 되는 것들이 이제 낙폭과대 종목분들이 이제 뭐 시장이 좋다 보니까 워낙에 반등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봇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일부 섹터 위주로 상승을 했고 이것이 미국 시장이 안정화를 띠면서 전반적인 시장으로 상승 분위기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소외된 종목군들까지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순환매 성격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군들, 상승 섹터가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신차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뭐 최근에 뭐 그랜저 같은 경우 뭐 2년 이상 대기해야 되는 게 뭐 한 1년 이내로 줄어들었다 얘기도 있고 또 전기차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테슬라 주가가 뭐 거의 100달러를 위협하기도 할 정도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런저런 악재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아직까지도 신차가 만들어지면 족족 고객한테 인도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재고가 쌓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차 효과는 계속해서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테슬라의 수요 둔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전기차 시장은 결국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현대차가 작년에 큰 힘을 보여줬고, 지금 미국 관련해서도 IRA 법안 관련해서 PHEV라고 하면서 9월 달부터 주가가 거의 뭐 수직 낙하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이제 기업이 좀 대응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약간의 변화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런 부분들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신다라면 외국인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매수 우위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은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 그럼 충분히 저는 뭐 한 17만 원 한 18만 원짜리까지의 반등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배터리 부분이죠.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간 고밸류를 줬던 부분, 거의 몇 없는 고밸류를 줬던 부분들이 섹터이긴 한데 실적이 좀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올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는 좀 단기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 그래서 만약 집중을 한다면 전 자동차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 많은 업종을 짚고 왔는데 리오프닝도 있었고요. 방산 쪽도 있었고 콘텐츠도 있었고요. 자동차 뭐 2차 전지도 네. 빼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설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현금을 챙기시려는 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어떤 쪽을 봐야지 뭐 일주일 정도 안에 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뭐 단기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분위기 좀 조금 반전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쪽을 보신다라면 뭐 화학이나 철강 이런 쪽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 또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원전이라든지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철강, 화학, 뭐 에너지 이게 다 좀 중복되는 섹터를 좀 고민을 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뭐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주식을 파냐 안 파냐. 왜냐면 이제 현금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근데 뭐 시장이 나쁘지 않고 또 설 기간에도 시장은 큰 조정은 없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리해서 현금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주식 비중을 좀 보유해 놓고 연휴를 맞이하시는 전략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